둔산동 동화세미단지 약분통근에 비교는 한번 했죠? 근데 이제 계산 과정이라는 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분수는 뭐라고요?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 그래서 분모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분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는 수, 이거는 뭐라고요? 나누어지는 수. 근데 분모하고 분자할 때 분모하고 분자에서 어떤 게 더 커요? 분모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걸 나누죠? 네. 그렇게 되니까 큰 것분의 작은 거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1보다 작게 되죠? 네. 그래서 분수는 1을 나누는 수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네. 됐어요? 네. 그 1이 뭐라고요? 요 네모칸이라고, 네모칸은 다 1이라고. 네. 됐어요? 0이 아닌 수를 곱하는 이유는 뭐예요? 0이 아닌 수. 0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0이 되니까. 네. 자, 그러니까, 분수를 만들 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 0이 아닌 수, 0을 곱하면 안 되는구나. 네. 0으로 나눠서도 안 되죠. 이렇게 A 나누기 0 안 되죠. 네. 그런데 A 이렇게 약분통분할 때도 0으로 곱하면 안 되는구나. 네. 됐어요? 네. 자, 항상 뭐가 같다고요? 크기가 같아요. 무슨 크기? 전체 크기도 같고 부분 크기도 같아요. 이 크기 같죠? 다만 이 숫자는 뭐라고요? 3. 조각의 개수만 달라요. 뭐라고요? 전체 크기는 1이야. 같아. 전체 크기는 항상 1이야. 근데 부분 크기도 항상 같아. 그런데 뭐라고요? 조각의 수가 3조각일 때 2조각, 6조각이면 4조각, 9조각이면 6개라는 거죠. 그죠? 그 요 조각의 수가 달라지는에 따라서 요 조각의 수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크기는 뭐라고요? 이 위의 크기도 같은 거고 아래 크기도 같은 거야. 아래 크기는 뭐라 같아요? 전체량이니까 같은 거고 위의 크기는 뭐라고요? 오, 생실한 부분의 양이 같은 거예요. 근데 개수만 다를 뿐이에요. 됐어요? 오, 세 개를 나눴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로로 나눴죠. 그러니까 세 개를 두 개씩 잘랐죠. 이게 뭐라고요? 두 개씩. 이것도 뭐라고요? 두 개씩. 그럼 두 개씩 자르면 세로로 자르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가로로 자르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잘라도 돼요. 자, 이렇게 어떻게 자르냐? 이거를 자를 때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안 자르고 이거 두 개 자르고 이게 두 개 자르고 이거 두 개 자르고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의 4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선을 몇 번이라고 해야 돼? 3번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3번이나 긋기 싫으니까 얘는 똑똑하게 뭐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잘린 거를 가로로 쫙 하니까 2개씩 잘렸다고. 아, 하나, 둘, 두 개씩. 그래서 뭐라고요? 3 곱하기 2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요? 가로는 3개. 세로는 뭐라고? 세로는 2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세로는 2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여기도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어서 3개로 잘린 거를, 또 잘린 거를, 그죠? 요거를 또 자르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분수가 여기에서 요거를 만들 수 있어요? 6분의 4에서 보네요.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안 되죠? 있어야 여기 있다가. 이게 여기 갈 수 있는데 요게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네. 이런 것처럼 여기서 여기 가는데 안 되는구나. 야, 여기에서 9 만들려면 몇 배 하면 돼요? 2배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3배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이것도 되고 이건 이것도 되고. 그쵸.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그거를 배수를 했을 때 되냐 안 되냐도 결정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설명하는 거야. 됐어요? 자, 다시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3개씩 3개자. 가로가 몇 개?
세 개. 세로 가볼게. 세 개. 아, 그래서 가로 세 개, 세로 세 개. 세 개. 아, 그래서 자를 때 이게 가로면 이걸 세로로 자르는구나. 그러면 자르기가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네. 자, 나누기도 한번 봅시다. 0을 곱하면 안 되었죠? 응. 똑같이 뭐라고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된다고.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0은 그럼 0이 돼버리죠. 그럼 기준량도 0 되고 이것도 다 0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지 0으로 곱하면 안 되고 0으로 나누어서도 안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분모만 0이니까요 분모만 0이면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곱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거 나누기만 0 안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아니잖아요. 나누기만 0이니까 분모니까 나누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곱해서도 안 되고 나눠서도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곱했어. 곱했어. 세 개를 가로 세로로 잘랐죠. 희한하다. 곱했는데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 곱하니까 뭐라고요? 늘어났어. 그럼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 곱했는데 개수가 늘어났어. 그럼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 개수가 줄어드냐 생각해보니까 곱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2를 3개씩 그래서 점점 늘어나죠. 6, 더 잘랐죠. 근데 이거는 6을 3으로 나누면 자, 몇 덩어리가 돼요? 두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를 합치는 거나. 세 개씩 해서 두 덩어리. 그러니까 합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이 18이나 9나 6이나 이 네모 칸의 크기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조각수만 다른 거예요. 10이나 6이나 4도 이 색칠한 거의 면적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조각수가 달라요. 근데 보세요. 자, 이거를 몇 개씩 묶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묶으니까 이 두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짜자장 되는 거잖아. 네. 이해하세요? 이 크기랑 이 크기. 오, 요거는 몇 개씩 묶었어요? 몇 개씩 세 묶었어요? 개씩. 세 개씩 묶어서 이게 짜자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서 곱하면 늘어날 것 같고 늘어났어. 나누면 나누면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줄어든다는 건 뭐냐? 아, 합쳐졌다는 거야. 합쳐졌다. 묶어졌다. 이해됐어요? 자, 약분은 뭐예요? 기약분수로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이미 기성복할 때 이미 기출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야. 기출문제야. 이미 약분을 다 했어. 이미 약수로 나누어서 그죠? 분수가 더 이상 약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01을 제외한 수로 나누는 약분이라고 했으니까 공약수 중에 그죠? 자, 3분의 2에다가는 곱하기 1은 써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써봐야 자기 자신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1을 빼고 왜? 공약수를 구하면 6을 구하든 뭐하든 무조건 1 들어가잖아. 2, 3도 들어가고 3으로 약분할 수도 있고 2로 약분할 수도 있죠. 근데 1로 약분하면 자기 자신이잖아. 더 이상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을 빼고 그래서 제외하는 거. 됐어요? 요 1도 뭐예요? 1도 공약수 중에 들어간다고. 공약수 중에서 1. 근데 공약수는 빼고 나머지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2나 3으로. 됐어요? 6으로 나눠도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6이면 6으로 나눠도 되겠죠. 됐어요? 자, 24분의 18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18하고 24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몇으로 할까요? 2. 2. 9. 12. 3. 3. 4. 그러면 4분의 3이 12분의 9고 24분의 18이네, 그죠? 네. 그럼 한 번에 하려면 6으로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네. 6? 6으로 하면 6, 4, 4, 24, 6, 3, 18. 이렇게 되면 4분의 3 한방에 되네요. 응. 그러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그랬죠, 6. 네. 6. 1로도 해도 되고, 6으로 해도 되고, 2로도 해도 되고, 3으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게 되죠. 맞죠? 왜? 6개를 묶었으니까.
이건 세 개를 묶고, 이거는 두 개씩 묶고, 이거는 한 개씩 묶고 똑같네. 응.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1을 제외한 2, 3, 6으로 각각 나누면 돼요.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묶어버렸다고. 그러면 어차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고. 됐어요? 네. 자, 보면 대신에 뭐라고요? 이건 숫자가 크지만 조각이 작다. 숫자가 작지만 조각은 크다. 다 됐나요? 네. 자, 뭐라고요? 기약분수요. 더 이상 임의기. 임의기 뭐라고요? 임의기. 이미 출제된 문제는 기출문제. 이미 만들어놓은 옷은 기성복. 기성복. 이미 완성한 옷. 맞춤복. 기성복. 됐어요? 네. 자,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 아까 6으로 했을 때 순식간에 했죠? 네. 아, 42와 30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30과 42는 쓸 때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게 훨씬 좋겠죠? 네. 그러면 뭘로 해요? 3. 3. 10. 응. 1. 응? 14. 14요? 4. 난 모르니까 계산은 네가 해야지. 2. 응. 5. 응. 7. 응, 됐어요? 한 번에 하면 6으로 딱 나눠주면 되네요? 네. 6 나누면 6, 네. 6, 5, 6, 6, 7. 7분의 5. 끝났습니다. 7분의 5. 한 방에. 6개씩 묶어버리면 7분. 여기에. 여기에 내오는 여기는 몇 개가 난다고? 7개. 7. 7개 중에 몇 개? 5개가 색칠이 되는 겁니다. 7분의 5. 됐죠? 네. 자, 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쓰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7분의 5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색칠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네. 맞아요? 요거를 몇으로 나눠요? 여섯 개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섯 개 딱 되죠? 네. 그럼 요만큼 되네. 이렇게 된 걸 여섯 개를 한 번에 샥 묶었네. 네. 아니면 이거를 여섯 개를 샥 묶었네. 오케이? 네. 여섯 개씩 샥샥 묶는 거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림도 생각할 수 있죠? 네. 7하고 5의 공약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약수 있어요. 네. 왜? 왜 이걸 뭘로 나눴어요? 6이었잖아. 네. 우리는 6, 1, 네. 2, 3 하잖아. 이렇게 묶이잖아. 네. 이것도 약수, 이것도 약수. 그러니까 1뿐일 때는 기약분수. 7과 5를. 자, 기약분수는 공약수 있어요, 없어요? 기약분수, 공약수 있어, 없어? 기약분수? 기약분수는? 있어. 있어요. 1이 있어요. 네. 1을 빼고는? 없어. 약수가 없는 거, 공약수가 없는 거를 서로소라고 하거든요. 서로소. 서로소. 기약분수, 서로소. 분수. 7과 5는 서로소. 됐어요? 네. 자, 통분을 합니다. 통분. 통분이라는 건 뭐예요? 분모가 서로 다른 분모를 갖게. 그래서 공통 분모. 공통 분모. 이렇게 합니다. 곱하기 자, 공통 분모. 예.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4하고 6을 했는데 이걸 기약분수로 해볼까요? 4? 아니, 6. 근데 해볼까요, 이거로? 2, 3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공통 분모로 만들면 4, 그리고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야? 4, 3? 12. 12.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뭐라고? 12. 이것도 12. 안 만난다는 거지. 만약에 이 분모로 구할 때 통분으로도 안 되면 곱하기를 해요. 오. 두 분모를. 네. 그러면 큰 게 나와요. 네. 4, 6은 뭐예요? 4, 6, 24. 6 있잖아요, 24. 네. 24. 그래서 근데 24분의 6, 24분의 20을 하면 네. 또 약분을 해야 돼요. 네. 해볼까요? 12분의 3하고 12분의 10 더하면 몇이에요? 12분의 3, 13. 12분의 13이 3. 됩니다. 근데 24분의 20하고 24분의 6 더하면 24분의 20. 26. 6. 이거 약분해야죠. 네. 뭘로 약분해요? 24로. 2로? 아, 12. 12로? 12로 약분하면 12. 또 뭐가 돼? 돼요. 13. 이렇게 되죠? 12. 네? 12로 약분해요, 이거를? 이게 12로 약분이 안 되니까. 약분해요. 2로 나눠줘야죠? 네. 나누기 2. 2. 나누기 2. 이렇게 약분을 또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주면 약분을 안 해도 되죠? 네. 공배수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의 같은 분수들은 이렇게 쭈루룩 여러 개가 있고 6분의 5도 쭈루룩 있는데 이 두 개가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라고요? 최대 공약 최대? 최소 공배수. 왜? 아 이게 배수 오케이 네. 이게 요 이거서 또 두 배 해봐 이거는 두 배 24의 두 배는? 배로 커지는 거 오 24를 또 하면? 48 오 여기가 36 다음에 뭐라고? 48 이게 1씩 꺼졌으니까 1, 2, 3, 4, 5, 6, 7, 8 하니까 여기는 10. 저 이거는 두 개 됐죠? 네 어 48이요? 36이요? 36 36이네. 왜? 한 칸씩 떴으니까. 응. 이게 36이네. 48이 아니라. 응. 아. 몇이 돼야 된다고? 12 커지고, 12 커지고, 12 커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네. 응. 맞아요? 응. 그럼 4, 12, 몇 칸 떴어? 네, 12에서. 이거는 두 칸. 이거 몇 칸 떴어? 세 칸. 두 칸 떴어야지. 아, 두 칸, 두 칸. 이거는? 한 칸. 이거는? 한 칸. 한 칸. 그 다음에 또? 한 칸. 36 다음에는? 37. 아. 여기 몇 도에서? 12도 하고. 이것도 12도 하고. 오, 48. 근데, 그 다음 거는 48인데? 5, 10, 15, 20, 25, 40. 33. 아, 4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규칙성으로. 네. 자, 이거는? 뚜까지니까 3, 6, 3, 6, 9. 9. 12. 아, 그 다음에 두 칸 띄고, 쓰고, 12.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규칙성으로 네. 수의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작은 수가 뭐예요? 최소 공배수. 아, 10이야. 12. 최소 공배수 10. 12. 네. 12. 12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4와 여기를 첫 번째 배수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배수. 제일 작은. 최소라는 뜻은 뭐예요? 제일 작은. 첫 번째 5는. 첫 번째 5는? 첫 번째 5는 배수. 작은 배수. 작은 배수. 그래서 최소예요. 첫 번째 5는 작은 배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분, 공통배수로 하면 12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두 배 곱하면 돼. 세 번째는 세 배 곱하면 돼. 네. 이렇게 계속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점점 여러 개 하지 않아서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자, 통분합니다. 9하고 6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걸 통분,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9하고 6 이렇게 써주시라고 쉽대. 응. 3하고 이거는 3. 3. 여기는 2. 그래서 L을 쫙 곱해요. 그럼 몇이에요? 18. 오 그래 18. 그래서 18을 만들어요. 응. 이게 18이 되려면 몇 배를 냈어요? 2배. 오 그러면 이 위에도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2배. 3. 자, 18을 하면 몇 배 했어요? 3배. 3배. 그럼 이것도 3배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분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분할 때는 뭐 그랬어요? GCM 그랬죠, 약분. GCM. 그럼 통분할 때는 뭐 쓰는 거예요? LCM. 오,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요? 통분하니까 곱해줬어요. 이거는 약분하니까 나누어서 묶어줬어요. G는 이렇게. 묶어서. 네, 이게 G. 네. 덩어리로 G 이렇게 묶어서. 네. 이게 L. 됐어요? 네. 자, 분수. 두 분수의 분수. 크기를 비교하면, 네. 크기 비교, A하고 B하고 크기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하여 분모.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빼줘서. 이게 0보다 크면, 뭐가 커요? 0보다 크면? 이 뺀 게. A가 큰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네. 되니까 이해됐어요? 두 수를 뺐는데 B가 커요. 그러면 0보다 작겠죠? 네. 음수가 크니까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A는 네. B가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차이는 두 수의 차이 누가 네. 더 크냐? 이거는 빼줘야 돼요. 빼줘야 알 수 있어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 빼줘야 돼요. 빼기를 해줘야 돼요. 통분하여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빼야 돼, 대신에. 왜? 조각수가 같아야 되잖아. 네. 공통분모로. 공통. 됐어요? 네. 5하고 6은, 이렇게 넣어도 5, 6. 없잖아요, 이렇게. 늘게. 네. 그러니까 곱해요. 30. 그래서 30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넣을 게 없으니까 30. 이게 30이 됐으니까 5인데 30이 되려면 6배 있죠? 네. 그 위에도 6배.
왜 그러냐?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1을 해요. 그럼 똑같이 5분의 4죠? 네. 5분의 4에다가 1 대신에 6분의 6을 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5 곱하기 6, 4 곱하기 6. 이 과정을 한 번에 한 거예요, 여기서는. 60 곱해요, 아래 1이랑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네. 요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이 나눠지는 6분의 6이 1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1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됐어요? 그래서 30분의 24와 30분의 25 하면, 아, 요거는 뭐라고요? 전체 조각수가 같아졌죠? 이제? 전체 조각의 크기도 같아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24개. 이거 25개니까 이게 더 많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대분수는 뭐야? 데리고 다닌다, 분수가. 아, 띠대요, 띠대. 협대. 데리고 다닌다. 큰 분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5 더하기 2분의 1이다. 2분의 1은 뭐라고요? 0.5죠? 네, 0.5. 그럼 데리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5.5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네. 더하기. 10 더하기 5는 뭐라고 그래요? 15. 15 이어서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2분의 1도 이었어야지, 그 0.5니까. 소수점을 안 찍었을 뿐이지. 요 분수 때문에 소수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10진법처럼 쭉 써주는 거야. 5 다음에 분수 써주는 거야. 근데 뭘로 만들어요? 5가 똑같으면. 5까지 똑같죠? 이런 거잖아. 야, 50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2고 3이야. 어떤 게 더 커? 이게 더 크잖아. 이런 것처럼. 5 다음에는 소수점이야. 5. 5 다음에는 소수점. 이거는 0.5고, 이거는 0.666이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비교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빼고. 5는 덩어리니까 똑같아. 다섯 덩어리. 이거는 1을 반절로 나눈 거. 1을 3개로 나눠서 2개. 어떤 게 많아? 이게 더 많지? 그렇게 봐도 되고. 정확하게 하려면 요 2개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2, 3. 2, 3 썼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럼 두 개 곱해.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뭐 곱해? 3. 여기다 뭐 곱해? 3. 여기다 뭐 곱해? 2. 여기도? 2. 그래서 쓰면 돼. 2, 3은 6. 3, 1은 3. 3, 2, 6. 2, 2는 4. 그리고 곱돌이. 이게 더 크네? 그래서 이게 큽니다. 그럼. 됐어요? 와, 이제 뭐 세분수를 해봐야 뭐 세분수도 똑같아요. 왜 똑같냐? 세분수는 왜 똑같냐? 10, 5, 4 이렇게 10, 5, 4 이렇게 이렇게 두면 돼요. 한 번에. 그럼 뭘로 해요? 5로. 왜냐면 이게 두 가지. 해볼게요. 그럼 5, 2. 이거는 1. 또 0. 4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아, 맞아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요? 2. 2. 1. 또. 1. 1. 1. 2. 2. 이거 다 곱하면 돼요. 응. 그럼 몇 곱하는 거예요? 20. 10에다가 20 만들면 되는 거네요? 응. 그래서, 이렇게 20. 20. 20. 이것도 만들면 돼요. 응. 20이 되면 여기 두 배가 됐으니까 이거 몇 돼요? 20. 10. 14. 이것도 20 되면 뭐라고요? 16. 16.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응. 다시, 이걸 20 만들었죠? 다 23번 쓰면 되죠? 20. 20. 20, 22, 23번. 응. 3번. 이건 20 만들려면 2배니까 14. 14. 이거는 4배 쓰니까 16. 그 다음에 이거는 20 만들으니까 15. 아, 15. 오, 그러면 이게 제일 크고요, 1등. 내가 2등이고요, 내가 3등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내려놓는 거, 요거 하나 배운 거죠? 네.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내려서 쓰면 돼요. 됐어요? 이게 세수도 순식간에 이렇게 했네요. 여기다 똑같이. 자, 약분과 통분 문제 남았습니다. 문제는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